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실총 소개 블로그와 유튜브 실총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날개 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리뷰하는 총기가 아니라 자동차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심도 있는 그러한 자동차 리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2016년 12월 초 텍사스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잔뜩 흐리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서 아마 음성 그 녹음되는 음성에 아마 바람 소리가 많이 좀 녹음돼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좀 막고 바람이 최대한 바람 소리가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모델은 이 차량은 2016년식 6세대 쉐보레 카마로 LT 모델입니다. 베이스라인인 LT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쉐보레 카마로는 기존에 세 가지 트림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가장 기본인 베이스라인인 LT 모델과 2.0 터보 엔진,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된 LT 모델과 그 위에 V6 3.6 엔진이 장착된 RS 모델, 그리고 그 위에 V8 8기통 엔진이 장착된 SS 모델 세 가지 트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V8 엔진의 슈퍼차저가 탑재된 ZL1 모델도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트림의 모델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LT 모델은 2.0 터보 엔진이 장착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쉐보레 카마로 모델입니다. 자동차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과거의 카마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나온 2016년식 6세대 카마로는 과거 디자인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다듬어져서 낮게 이렇게 세팅된 그러한 포지션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작인 포드의 모스탕보다 지상고가 훨씬 낮고 훨씬 바닥에 깔려서 달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물론 스포츠카와 비교해서 그렇게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이제 포니카 계열, 미국의 머슬카 계열의 이제 포드 머스탱이나 아니면은 닷지, 챌린저 이런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쉐보레 카마로의 지상고가 훨씬 낮고 더 날렵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차의 앞부분, 이 앞부분에 헤드라이트와 그 다음에 그릴이 있는 부분, 이 모든 부분에 디자인이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그리고 낮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제 본넷 위에 굴곡 또한 과거에는 중간만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양옆이 안쪽으로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간이 살짝 나오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상당히 디테일이 좀 생긴 듯한 그러한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LT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는 V8 기통 SS 모델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LT 모델은 범퍼의 모양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SS 모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는 이 포지션 LED 램프, 포지션 램프라고 그러죠. 낮에도 항상 주행 중에는 시동 켜고 있을 때는 항상 불이 들어오는 이 LED 포지션 램프가 수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SS 모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 LED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 또 라이트에도 밑에 LED 포지션 램프가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범퍼 디자인이
쉐보레 카모로의 기본 범퍼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RS 모델도, V6 RS 모델도 사실 이것과 똑같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범퍼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 SS 모델과 같은 그러한 범퍼 모델을 원하시는 분은 옵션으로 SS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SS와 같은 그러한 범퍼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할로겐 램프, 프로젝션 할로겐 램프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스포츠 245518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인 SS 모델 같은 경우에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형은 18인치 알로이 휠이, 알루미늄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518입니다. SS 모델 같은 경우에 전륜 타이어, 앞 타이어와 뒷타이어의 폭이 245275로 이렇게 다른 반면에, 베이스 모델인 LT 모델 같은 경우에 앞뒤 타이어의 크기가 둘 다 245로 타이어의 폭이 똑같습니다. 크기 또한 똑같고 245518로 똑같이 똑같은 크기의 타이어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버 같은 경우에 브렘보 캘리버가 아니라 일반 세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그런 스포츠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일상 영역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브레이크 캘리퍼와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량의 옆모습 아주 날렵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차량의 뒷모습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카마로의 네모난 블럭 두 개가 장착된 테일램프보다 이 테일램프와 엉덩이 디자인이 옆으로 더 쫙 벌어지고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디자인의 경우에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트렁크는 여기 번호판 위에 보시면은 여기 백업 카메라가 있고, 백업 카메라 옆에 고무 스위치가 있습니다. 트렁크 오픈 스위치를 누르면은 트렁크가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트렁크는 양쪽에 가스식 스테빌라이저로 고정이 되어 있고, 트렁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입구는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도어가 90도 이상, 거의 한 95도, 100도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도 이상 이렇게 위로 들려서 입구에 물건을 넣기가 수월하게 그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는 좁습니다만은 안쪽의 크기는, 지금 카메라가 초점을 지금 못 잡고 있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쪽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는 좁지만 안쪽으로 깊고, 또 저 안쪽에 뒤쪽 의자를 앞으로 숙이면 안에 더 긴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탈출용, 비상 탈출용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연료 주입구는 손으로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온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캡레스 뚜껑이 없는 그런 주유구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바로 주유기를 꽂아서 주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XM 라디오, 위성 라디오용 샤크렛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형인 베이스 모델, LT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샤크렛 안테나가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상급 모델에는 이 샤크렛 안테나가 자동차 바디와 같은 색깔로 도색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아주 잘 디자인된 멋진 머슬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엔진룸을 열고 본넷을 열고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카모로의 본넷은 이렇게 가스식 스테빌라이저가 두 군데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손으로 올리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비교 대상인 포드의 머스탕 같은 경우에 가스식 스테빌라이저가 없고 발을 손으로 작대기를 이렇게 후드에 걸쳐서 고정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편의성이 나은 그런 후드 본넷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 이번에 머스탕이 신형이 나오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가스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엔진룸을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장착된 엔진은 2.0 터보 직렬 4기통 2.0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쉐보레 카마로의 큰 크기에 비해서 엔진의 크기가 상당히 협소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안에 빈 공간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엔진룸이 2.0 엔진뿐만 아니라 V6 3.6 엔진과 그리고 V8 6.2리터 엔진도 함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진룸의 크기가 이렇게 지금 남는 공간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이 엔진은 쉐보레의 2.0 터보 엔진 VVT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275마력입니다. 이 엔진은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엔진입니다만은, 쉐보레 말리부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엔진이 가로로 세팅이 되어 있고, 세단이기 때문에 출력이 250마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엔진은 쉐보레 카마로와 캐딜락 ATS에 함께 사용되는 엔진으로,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직렬 이렇게 뒤쪽으로 직렬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출력이 275마력의 출력을 보입니다. 사실 카마로 LT 베이스 모델을 살펴볼 때 혹시 이 차가 중량이 1.7톤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차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혹시 엔진 출력이
모자라서 달리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 차를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면 엔진의 출력이 2.0 터보 엔진의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서킷에서 레이싱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일상 영역에서 일상용 용도로 타고 다니면서 적절한 스포츠성을 누리기에는 괜찮은 그러한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5마력의 2.0 터보 엔진인데, 한국에서 제로 100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제로 60마일파워, 한국의 시속으로는 약 97km 정도 되는 제로 60마일파워를 측정해 봤을 때 약 5.5초가 스펙상 5.5초가 나오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영역에서 타는 스포츠성이 가미된 그러한 차량에서 제로백이 약 5.5초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꽤 느린 속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급 모델인 RS 모델 V6 3.6 RS 모델 같은 경우에 제로 60이 60마일파워가 약 5.1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V8 SS 455마력 V8 SS 모델이 4초가 나옵니다. 스펙상. 그러니까는 엔진 출력에 비해서 초는, 물론 제로백 기록 같은 경우에 0. 몇몇 초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따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0 터보 치고 속도가 느리거나 출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동력 성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이웨이 연비가 마일 퍼 갤런이 31 마일 퍼 갤런이 나오고, 공도는 로컬은 24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상급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훨씬 좋아서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엔진 세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V8 8기통의 OHV 엔진의 고동감이라든지 그런 머슬카의 그르렁거리는 매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무래도 DOHC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공도에서 굴러다니는 카마로를 보면 꼭 그렇게 고성능 SS나 ZL1이나 이러한 고성능 모델보다 일상용도로 그리고 데일리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 베이스 모델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능력도 되고 트랙도 탈 수 있고 그런 여유가 된다면은 고성능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일상 용도로 그냥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일상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머슬카 포니카들, 포드 머스탱이라든지 쉐보레 카마로를 살펴보면 사실 기본 베이스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스포츠카, 스포츠 루킹카 등 그러한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을 열고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차도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베이스 모델부터 스마트 키가 적용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잠기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문이 열리는 그러한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보면 양쪽 자동 오토 윈도우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고 위로 완전히 올라가는 오토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 앞에는 백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메탈 재질처럼 마감이 된 도어 손잡이와 이제 도어 잠금 장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림레스 윈도우로 윈도우에 창문 틀이 없는 림레스 윈도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타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투더 쿠페의 문짝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바깥쪽 이 부분이 문을 열 때 다른 차에 대이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문을 열 때 보면 이 바깥쪽 여기 날개 부분이랄까요? 이 부분이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조심해서 열지 않으면 옆 차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내 카머로 쉐보레 카머로 LT의 실내 모습입니다.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젖히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가 앞으로 젖혀집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뒷좌석은 의자처럼 제작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성인이 앉기는 상당히 지금 다리가 끼어서 거의 안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나 있고 아마 어린아이들 유아 시트 고정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유아들은 앉힐 수 있지만 어른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탑승하고 장거리를 달리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의 짐 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급할 경우에 이머전시로 꼭 사람을 태워야 된다고 한다면 앞쪽 의자를 앞으로 확 당기면 그래도 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마 확보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트는 직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 음성 파일에 얼마나 많은 바람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아무튼 실내로 들어와서 좀 더 조용한 환경에서 소개를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형상은 세보레 카마로 모든 시트의 형상은 동일합니다만은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쉐보레 카마로의 무슨 직물 시트인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가죽 시트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 같은 경우에 직물 시트로 제작이 되어 있고 상급기인 RS나 SS 같은 경우에도 직물 시트가 적용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쉐보레는 가죽 시트를 만약에 선택하려면 옵션으로 가죽 시트를 선택하면 가죽 시트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본으로 직물 시트로 그렇게 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는 그래도 기계식은 아니고 완전 수동 시트는 아니고 전자식으로 양쪽 다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직물 시트입니다. 이제 실내 내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이렇게 똑같이 상급 모델과 동일하게 모두 다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덮여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6세대 카마로, 2016년식 카마로는 새로 돼서 이 부분의 디자인이 과거 모델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쉐보레 심벌이 있고 모양도 일반 다른 차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었었는데, 이번 모델은 카마로만을 위한 그러한 디자인으로 원에 카마로 로고가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아래는 D컷으로 이렇게 잘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2016년식 6세대 카마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50라는 그 패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2017년식은 카마로 50주년 기념으로 여기다 똑같은 베이스 모델, LT 모델도 50그 패널이 로고가 여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핸들의 우측 편에는 전화를 받고 끊는, 그리고 스위치와 그 외에 이제 모드 셀렉트 스위치 장착되어 있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팅, 그 다음에 가속, 감속, 이건 캔슬 버튼 여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위에 여기 시프트,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램프가, 기본형 LT 모델부터 모두 다 오토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모습은 한국에 수입되는 V8 SS 모델과는 달리 LCD 패널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계기판이 쉐보레 말리부 계기판과 공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를 안 하더라도 상당히 하여튼 비슷한 그러한 디자인의 그러한 계기판으로, 오른쪽에 속도계가 있고 왼쪽에 RPM 게이지가 있고, 위에 작은 게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수온 게이지, 왼쪽에는 연료 게이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튼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인데, 그래도 시동을 걸면 배기 파이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르렁 그르렁 거리는 소리가 처음에 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점이 잘 맞나 모르겠어요. 여기 모드 셀렉터를 누르면 중간에 LCD 창에서 각종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엔터테인먼트 패널 같은 경우에 7인치 L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SS 모델 같은 경우에 8인치 LCD가 적용되어 있는데, 기본형 베이스 모델에는 7인치 LCD 패널이 적용되어 있고, 이거로 이제 USB나 그다음 블루투스 꽂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있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는 차량이 운행할 때도 동영상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정차 시에만 화면을 볼 수 있고 주행 중에는 화면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나오고 정차 중에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R로 놓으면은 기어를 R로 놓으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의 앵글 조절은 안 되고 그리드만 입고 웃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싱글 오토 공조 장치가 적용돼 있고 한국에 들어가는 카마로 SS 같은 경우에는 듀얼 오토 공조 장치가 적용이 되어서 왼쪽에 온도 조절기, 운전석 온도 조절기와 오른쪽 이제 조수석 온도 조절기가 장착된 반면에 지금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풍량 조절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양쪽에 다 이제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보이는 이 싱글 오토 에어컨은 오른쪽에는 풍량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에만 온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에 한국에 들어가는 SS 같은 경우에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하고 히팅 시트,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이고 직물 시트에 그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버튼이 4개가 아니라 히팅, 쿨링 시트가 들어간 4개의 버튼이 아니라 2개로 뒤쪽 열선 유리 그리고 앞쪽 포그, 디프로스트 그 안개 거치게 하는 그러한 송풍 기능 버튼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자동 8단 미션, 동일하게 8단 자동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온오프 스위치와 모드 드라이빙 모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눌러보면 투어, 스포츠, 스노우 앤 아이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SS 모델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트랙 모드가 있어서 트랙 모드를 선택하고 더 스포츠성이 강하게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베이스 모델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12V 아웃렛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닫히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동을 끄고 이 차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야가 보통 다른 세단 타시다가 이 차를 타면 시야가 상당히 좁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천장의 지상고가 낮게 돼 있고 높이가 낮게 돼 있고 창문도 되게 작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특히 앞쪽에 여기 앞쪽 창문이 거의 한 두 뼘 정도 길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적응이 돼서 그래도 훨씬 운전하기에 별 큰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데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림레스, 림이 없는 그러한 백미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보기에 상당히 시원하게, 어차피 뒤쪽 유리창은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원하게 뒤가 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LED 실내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화장 거울이 설치된 선바이저고, 선바이저에 따른 조명등은 없습니다. 또이 차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점 중에 하나가 뒤쪽 자리도 없습니다만은 이차 안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어 포켓이 하나 있긴 한데, 도어 포켓은 문을 열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고, 문을 닫으면 도어 포켓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넣을 수는 있는데 아주 여기 뭘 넣었다 뺐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공간이고, 유일한 수납 공간이 글로브 박스 한이 정도 깊이가 되나요? 글로브 박스가 유일한 수납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박스가 있는데, 여기도 깊이가 상당히 요거밖에 안 됩니다. 깊이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USB 꽂을 수 있는 USB 단자 두 개와 이제 아이폰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컵홀더 두 개, 이게 이 차에 수납 공간 전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용으로 이 차를 타기에는 상당히 아마 와이프분들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 차를 타고 편안하다는 얘기는 안할것 같은데, 스포츠성으로 어차피 타는 차기 때문에 솔로라든지 아니면 싱글이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가정용 차가 있어서 서브카로 한대더 이렇게 굴리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렴한 차량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미국의 머슬카들이 아무래도 독일제 그런 스포츠카들보다 훨씬 월등히 저렴한 그런 가격이 장점이 될 텐데, 이차 같은 경우에 쉐보레 카마로 베이스 LT 모델 같은 경우에는 MSRP가 25,0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딜러까지 보통 운송료 그리고 딜러에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옵션들 추가하면 거의 한 27,000불 정도 딜러에서 리테일 프라이스를 붙여 놓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고 이것저것 하면 한 2,000불 빼서 한 거의 25,000불 이하로 이 LT 모델을, 베이스 모델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25,000불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에서 거의 혼다 시빅이나 도요타 코롤라 같은 준중형차, 현대 엘란트라, 아반떼, 한국명은 아반떼죠. 엘란트라의 중간 옵션이나 아니면 풀옵션, 그리고 혼다 시빅이라든지 도요타 코롤라의 중간 옵션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수 있고, 물론 상급기도 구입, 중형차도 구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다 어코드라든지 도요타 캠리라든지 소나타 한 중간급 옵션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이 출시된, 2016년 말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차량의 매뉴팩처링 데이트는 생산된 날짜는 2016년 5월입니다. 그래서 한 딜러 인벤토리에 한 5개월 정도 서 있었던 차를 2017년식이 출시되고 나서 더 많은 할인을 받고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딜러 인벤토리에 5개월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 서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 아주 긴 기간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딜러 같은 경우에 인벤토리의 차가 거의 10개월이라든지 그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딜러에서 차를 구입할 때 다른 부분보다 확실하게 인센티브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벤토리에 오래 서 있었던 재고차가 가장 큰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은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매년 매월마다 어떤 특별 이벤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광고를 내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 가격은 항상 똑같거든요. 1년 내내 어차피 자기네들이 세팅한 설정한 가격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딜을 잘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저렴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벤토리에 오래 서 있었던 차량들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인벤토리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뭐 테스트 드라이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거나 주행 거리가 많다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새 차나 거의 다름없기 때문에 구입을 할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구입을 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를 약 5,000불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21,50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1,500불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진짜 준중형 차 혼다 시빅이나 토요타 코롤라 현대 아반떼 엘란트라의 중간 옵션급 그 정도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21,000 거기서 아니면 중간 옵션이나 딜더 잘하면은 아마 고급 옵션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고급 옵션은 거의 한 23,000불까지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엘란트라, 현대 아반떼, 혼다 시빅, 토요타 코롤라 살수 있는 가격에 미국에서는 쉐보레 카마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주마다 딜러마다 차량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가 차량 가격을 좀더 세게 부르고 좀더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500불까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능력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준중형급 구입 세단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쉐보레 카마로를 구입해서 탈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매력이죠. 안 그래도 한국의 카마로 SS가 5,000불 언저리의 가격에 수입되어서 최고의 가성비다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카마로 베이스 모델, LT 모델, 2.0 터보 모델은 아마 이게 더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저렴한 그런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셰시의 구조,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 달리기 성능 모든 부분을 비교해도 다른 일반 승용형 세단, 준중형급 세단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달리기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본격적인 스포츠카와 비교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가격대에 이런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이 차의 달리기 성능은 월등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투도어 쿠페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혼다 시빅 투도어 쿠페라든지 포르테 쿱이라든지 기아 포르테 쿱, 그다음에 뭐 어코드 스포츠, 그다음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그런 차들보다는 아마 이 차를 선택하시는 편이 월등히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면 차에 달리는 성능이나 운동성이나 차체의 강도나 견고함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 차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현대의 제네시스 쿠페 V6 3.8 차를 몰아보면은 그 차보다도 이 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역동적으로 달리기를 할수 있고 스포츠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투도어 쿠페 승용형 투도어 쿠페를 고려하실 바에는 차라리 쉐보레에서 나온 신형 카마로를 생각해 보시고 테스트 드라이브 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월등히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솔로, 아니면은 가장 분들도 스포츠성 있는 차들을 너무 멀리만 하지 마시고
쉐보레 카마로를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선택해 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장황하게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앞서도 맨 처음에 이 동영상 리뷰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를 성능적으로 뭐 깐다거나 비교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 카마로 베이스라인 LT 모델을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린다는데 의미를 가져보고 또 미국에 계셔서 이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LT를 카마로 2.0 터보 LT를 한번 쉐보레 딜러에 가서 시승해 보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 실총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방문 바랍니다. 이상 날개 달자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